네, 이번에는 클린 플라이트의 플라이트 컨트롤 하드웨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현재 클린 플라이트 GitHub 사이트에 다큐멘트의 보드 파일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일단 플라이트 컨트롤을 보통 줄여서 FC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 비행에 관련된 제어를 하는 제어기 부분이고요. 실제로 드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연결된 각종 센서로부터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오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자세를 제어, 비행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는 부분입니다. PC로 따지면은 메인보드, CPU가 달린 메인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FC에서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그리고 가장 추천하는 칩은 프로세서는 STM32F303입니다. STM은 프로세서를 만드는 제조사고요. 32는 32비트라는 뜻이고 그 이후에 F3XX, F1XX 이런 식으로 그 시리즈에 대한 모델명이 되는 겁니다. FC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그 프로세서를 어떤 애를 썼느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커지면은 F3, F1 중에 숫자가 큰 F3가 더 빠른 처리 속도와 여러 가지 기능을 탑재한 거고요. 그 숫자가 작을수록 저렴하고 그다음에 기능이 느리고 기능이 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세서는 STM32F303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플라이트 컨트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개발을 할 때는 그각 보드 그 프로세스마다 그 드라이버 부분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로. 그 부분이랑 그 위쪽에는 이 드라이버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로직 부분이 있죠. 알고리즘이라던가 실제로 그 하드웨어랑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그 처리하는 로직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칩셋이 바뀌더라도 분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드라이버 밑쪽이랑 드라이버 위쪽이랑 분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드 부분만 잘 포팅을 해주면은 쉽게 다양한 보드에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재 클린 플라이트 FC를 구입을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클린 플라이트가 제공하는 최신 기능 그리고 전체 기능을 다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STM32F3 기반의 보드를 구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해야 될 부분은 플래시 메모리의 용량입니다. 최소 256KB 이상을 지원하는 STM F3 보드인지를 체크하는 건데요. 왜냐면은 아직도 클린 플라이트는 계속 개발 중이고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될수 있는데 그걸 대비를 해서 미리 좀 넉넉한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플래시 메모리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 보드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F3 보드가 F1 보드에 비해서 훨씬 빠르고요. 그리고 일단 칩 내에 USB 지원 관련된 부분이 내장이 돼 있고, 그리고 다양한 하드웨어가 그 센서들이 연결이 되는데, 그때 추가적으로 아답터나 케이블 필요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서 처리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F3 보드가 더 좋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반으로 해서 지금 현재 추천하는 보드들은 다 F3 기반입니다. 지금 현재 FPV 플라이트 컨트롤 중에서 가장 핫한 회사 중에 하나가 SP 레이싱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보드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린 플라이트 내의 링크고요. 지금 클린 플라이트에서는 클린 플라이트를 지원해주는 다양한 보드들마다 그 각각의 그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 내에서 전체적인 피처들, 그 기능들이나 제공하는 기능, 그리고 핀 관련된 정보,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자기 홈페이지로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장, 그리고 여기에서는 다양한 시리즈가 있는데요. F3 EVO, F3 미니, F3 아크로 디럭스 이런 식으로 지금 총 4개의 버전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BS 코리브리 레이스, 에얼리언 플라이트 F3, 타블렛 스파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이전에 사용했던 F1 기반의 보드는 가장 많이 우리가 들어봤던 게, 그리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CC3D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나제 3위 보드입니다. 그 나머지는 좀 아마 생소할 것 같고요. 요 두 개가 기존 보드 중에서 아직 현재까지도 많이 판매되고 있는 보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개발자 입장이라면은, 실제로 이건 FC를 위한 보드고, 실제로 이제 개발자용 보드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STM32 F3 디스커버리라는 보드고요. 이 보드는 STM 그 프로세서를 만드는 제조사에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약 한 2만원 정도 가격에 쉽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자를 위해서 추천하는 버전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F1 기반의 보드고, 현재는 거의 뭐 구매하는 사람들이 없겠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보드가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현재 사용자가 좀 적어가지고 언제까지 지원을 해줄지 좀 불명확한 애들인 거죠. 특히 나제 3위는 많이 쓰이는데, 나제 3위 프로는 그 가격도 비싸고 해서 사용자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매를 한다면은 메모리 사이즈가 256KB 이상인 애를 쓰는 게 좋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개발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F3의 메모리는 256KB 이상. 그리고 각 프라이트 FC 보드들을 봤는데요. 각각 보드마다 이제 장단점이 다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뭐 가격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공하는 그 핀, 인풋 아웃풋 핀들,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피처들을 지원을 해주는 보드인지, 아까 그 보드마다 서로 좀 다른 기능, 지원하는 기능이 있고 안 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체크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리고 그 보드 내에서도 뭐 특정 기능을 사용할 때 특정 기능을 사용 못 한다던가, 그쪽 핀이 뭐 어떤 시리얼 통신을 지원해 주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아까 좀 전에 봤듯이 그 보드마다 클린플라이트 제공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매뉴얼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와이어링, 즉 그 핀 인풋 아웃풋 연결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좀 상세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를 할 때 F3, F1 이렇게 시리즈가 있었고, F3보다 바로 위에 등급의 프로세서가 바로 F4 프로세서입니다. 지금 F4 프로세서를 이용한 클린플라이트 버전도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현재 지금 클린플라이트에서 그 포크라고 해서 소스를 딴 쪽으로 이제 복사를 해서 거기서 이제 따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보라든가 컨턴이라는 보드는 지금 현재 F4 프로세스를 이용을 해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로 해서 클린플라이트의 플라이트 컨트롤 FC에 관련된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